관리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몇 번 네. 해야 될 것 같은데. 네. 술을 네. 이거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술을 일주일에 한 번, 그것도 낮에만 먹는다. 네. 이게 뭐예요? 기본이죠. 오, 기본이라고요? 기본으로 사실 나 술을 뭐 이렇게 살이 워낙 잘 찌고 그래가지고 많이 예. 먹고 자주 먹지 못하지만 먹으면 나 술이 좋더라고요. 딱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나 술 먹는 게 딱 좋더라고요. 근데 또 그렇게만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낮에 마시면은 보통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해놓고 네. 유도리 있게 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설정은 아니고요. 아, 네. 그렇습니다. 끝나는 시간을 또 이제 그 낮에 끝나는 건 아니고. 네, 그렇죠. 아, 그렇죠. 네. 예, 너무 인간미가 없을 뻔했네요. 아닙니다. 예, 인간미가 예. 너무 많아서 절제해야 되는 수준입니다. 오늘 커밍아웃 하겠습니다. 4시 반에 일어나서 식초 물을 마시고. 아, 요거는 근데 그거 솔직히 좀 해명할 게 있어요. 근데 손흥민 축구가 저 손흥민 축구 되게 좋아합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새벽에 했었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이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냥 생활하시면 옆에서 찍겠다. 아, 저 미운 우리 새끼에서. 네네네네. 예, 예, 예. 아시잖아요. 예, 예, 예. 저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축구가 있어서 봐야 된다. 예. 그랬더니 잠깐만요 회의 좀 하고요. 그랬더니 전화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찍겠다고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김용묵이 된 거죠. 네. 너무 뭔가 어떤 그 독한 네. 자기 관리의 상징이 돼 버려가지고. 그래서 좀 그 정도는 아닌데.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해명의 장이 됐군요. 네네. 그러면은 사실 뭐 이렇게 관리의 끝판왕 네. 뭐 이런 거는 좀 오해네요. 조금 관리를 하긴 하는데 네, 그거는 이제 근데 입금됐을 때 그렇죠. 아 평상시에도 관리는 하긴 해요. 하긴 합니다. 기본을 잡아놓고. 네네네.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떤 자기 관리 막 철저하고 이런 얘기를 네. 예능 특히 예능 이런 데서 많이 하면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네. 근데 거기서 너무 잘해주셨어요. 너무 그래요. 감사한데 관리하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인감 있게 좀 유도리 있게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. 설정은 예. 아닙니다. 예예. 예. 인간미가 풀풀 얹히고 있습니다. 네. 알아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